북한 김정은이 딸 주애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내부 반감만 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TV를 통해 열병식을 다 봤습니다. 남한처럼 주애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다만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일리 NK는 10대 아이가 장성들보다 더 극진한 대우를 받는 데 대해 주민들이 착잡한 심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어린 소녀가 최고의 우를 받으니 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 내 자식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유아시아 방송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는데 14살 북한 여학생이 TV 속 주애를 보며 일반 노동자의 딸이면 저렇게 특별 대접을 받았겠냐며 입을 삐죽거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어린 학생 차림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호기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 원수님 딸이 저렇게 생겼구나. 많이 닮았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아예 성인처럼 고급 옷을 입고 최고의 예우를 받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병식 영상에서 보면 김정은 부부가 김일성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방에서 김정은 가족과 장성들이 초콜릿 퐁듀에다가 서양식 고급 간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음식들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고위 간부들은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것도 좀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다음 대까지 대를 이어서 간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름의 불만과 체념이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4대 세습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